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2월 22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도 끝났습니다. 자, 이제 2019년의 마지막 과천 경마입니다. 내일 일요 경마가 끝나고 나면 2019년 과천 경마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이제 한 주 휴장에 들어갑니다. 뭐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아무튼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 조철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과천 경마 끝이 좋아야 시작이 좋은 거라 그러죠. 내일 일요 경마 과천 경마 총 15개로 열리는데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자, 어제 금요 경마에도 승부처에서 시원하게 상한가 제주 경마로 한틀 때려 먹었는데요. 자, 오늘 토요 경마 역시도 또 한번 제주 경마에서 상황을 냈습니다. 메인 승부에서. 역시나 제주도의 조철이 월화수 3일간 다녀와가지고 뭐 고생한 보람이시 여러분들께 멋진 선물을 금요일날 토요일날 연타로 때려드려가지고 조철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도 뭐 배당이 찔찔한 배당이 아니고 시원하게 고배당으로 메인 주력으로 갖다 때려드려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철도 그렇고 뭐 감사 문자도 많이 오고 또 경마 끝나고 여러분들께 전화도 많이 오고 자, 오늘 아무튼 기분 좋은 토요 경마였습니다. 자, 어제 금요 경마에서도 상황을 한번 내셨는데 오늘 토요 경마도 금요 경마보다 내용이 더 좋았죠.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이경주 아쉽게 방어 막건으로 들어왔는데 6번마 질주의 꿈은 대가리고 9번 아라리오, 10번 글로벌 왕자. 야, 이거 10번마 글로벌 왕자의 메인 한 방이고 9번 아라리오가 받치기인데 6번, 9번, 10번 이렇게 들어왔어요. 6번, 10번, 9번 들어와야 되는데 자, 5.7배, 뭐 3복승까지 5.3배 뭐 방어 막건이라서 좀 아쉬웠지만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코를 뚫었고 바로 다음 과천 삼경주에서 요거를 제가 승부처로 가져갔어요.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한방 때리는 건데 일반 경주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자, 그래도 10번마 천년의 고도 읽어 현장에서 1번마 백두산 천지가 이빠이 대가리까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1번 게이트에 김동수가 탔고 전개가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예상이었죠. 자, 하지만 조철의 대가리 10번마 바로 천년의 고도였습니다. 안토니오 기수. 자, 외곽 선입으로 타고 들어갈 거다. 자, 여기에 붙이는 한 방짜리 주력이 아나짜리였죠. 바로 신영철 기수의 12번마 공마단. 이경주 우리 메인 승부의 10번 글로벌 왕자 메인 한 방짜리가 아쉽게 3착이었죠. 신영철이 다시 한번 노렸습니다. 12번마 공마단. 12번 10번 한 방이었죠. 주력 한 방. 자, 복승식 9.4배짜리 완짱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쌍승식은 나중에 성철이가 쌍까지 따버리더라고요. 27.5배 뭐 복승식 9.4배 한 방으로 또 갖다 꽂아 먹었고 바로 다음 사경주도 또 역상승식으로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한 방 때려 먹었죠. 자, 대끼리 대가리 팔리던 마필이 바로 5번마 스트롱 퀸이었습니다. 안토니오. 우리의 대가리가 뭡니까? 바로 송재철이의 8번마 콰이어타델이었습니다. 자, 요놈을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자, 5번마 스트롱 퀸이 아니고
완짱으로 원틀로 간 놈이 바로 앞에 가는 이현종의 7번 마 금순이 스타가 한 방이었죠. 자 쌍복수 8번 7번 자 인기 대가리짜리 5번 스트롱퀸을 돌려놓고 8번 7번 쌍복 한 방으로 주력 한 방 또 10.2배짜리 완짱으로 같이 꽂았습니다. 바로 다음 제주 삼경주에 또 한 번 완짱으로 갖다 꽂았죠. 자 오늘은 적중이 대부분 주력 한 방으로 꽂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이 좀 됐을 겁니다. 조철이 제주도 내려가서 월요일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제주 재란 후배들이 양쪽에 한 마리씩 추천을 했었어요. 1번 전농왕을 안진 의원이 추천하고 2번 레버넌트를 이산 의원이 추천하고 우연찮게 그렇게 됐는데 자 조철의 한방 이 레버넌트라는 마필 제가 그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렇죠. 얘 왜 이렇게 안 갔냐 김경희 기수 기승정지 당했죠 이거. 자 이번 경기에 문현진이로 바꿔놓고 널널하게 쌍머리까지 돌아버렸습니다. 자 1번 2번 1번 2번 완짝 막권으로 갖다 꽂으면서 14.6배 한방 복승식 5.3배 거기에 또 백판짜리 조철의 3복 5번마 포인트죠. 포인트 포인트 권동석이거 3복승도 25.3배 시원하게 갖다 한방으로 갖다 꽂아 먹었습니다. 3복승도 한 25배 먹고 자 이렇게 초중반에 넘어갔고 자 바로 다음 제주 4경주가 오늘 여러분들께 또 상한가를 한방 때려드린 메인 승부의 상한가입니다. 자 5번마 불빛 부활 전현준이 대가리 놓고 6번마 명인황제가 대길이 갔죠. 7번마 청정시대도 바람이 불고 야 이거 뭐 진짜 거짓말 안하고 여러분들 그 종합인기도 보면 점 하나 없었습니다. 100판짜리 9번마 장백질주 김다영이죠. 멋지게 추천드리고 멋지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멋지게 상한가를 때리셨고 5번 9번 5번 9번 54.5배 규력으로 갖다 때렸습니다. 복승식도 35.8배고 대가리까지 들어와가지고 54.5배 야 이건 뭐 조철이 미친놈도 아니고 느닷없이 메인승부에 50배짜리를 주력으로 때리라니까 여러분들도 헷갈리셨을 겁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조철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고맙다, 멋지다, 감사하다, 조철 최고다. 예, 뭐 그런 말 들을만 했었죠. 5번, 9번, 54.5배. 뭐 구멍추나 많았습니까? 주력 두 방에 방어 한 방, 딱 세 방으로 보냈는데요. 자, 주력으로 54.5배. 제주 메인. 역시나 조철답게, 조철 스타일로. 5번, 9번. 아마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서 9번마 장백질주를 승부처로, 메인 승부로, 주력으로 때린 놈은 제가 볼 때 아마 조철이밖에 없을 겁니다. 뭐 일반 경기에 먹었건, 받치기로 맞췄건 맞힌 사람은 있겠죠. 요 놈을 노리고 메인 승부로 때리자고 왈왈된 미친놈은 아마 조철이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5번 9번 제주 메인 54.5배 시원하게 갔다 상한가 또 때려 먹었고요. 바로 다음 제주 5경주도 역시로 5번마 새벽바람 2번마 평화대로 거기에 선복승 12번마 영상신호까지 해가지고 13.8배 복승식 6배 거기에 선복승 영상신호 22.0배까지 짭짤한 배당으로 요것도 왔습니다. 자 이렇게 뭐 시원시원하게 갔다 어제도 먹고 오늘은 따따블로 또 더 먹었죠. 야 근데 오늘 조철의 문자나 음성을 들으신 분들 중에 하나 또 뚜껑 열리는 게 한 두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경주였어. 과천 육경주. 야 요것도 백판이었습니다. 2번마 미수평촌
이 3번만 럭키 상훈이 완전 올 대가리 팔렸죠. 그래서 3대가리 놓고 대끼리 팔렸던 1번마 큐피드 허니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그래 놓고 주력 한 방에 3번, 2번 한 20, 30배 나왔죠. 2번마 미스평점. 이김이. 야, 2번마 미스평점이 멋지게 날라왔는데 3번이 뒤집니다. 대가리가, 올 대가리짜리가. 거기에 8번마 에이스 윈이 대가리 치고 8번, 2번, 7번 이렇게 들어왔죠. 야, 또 배당이 999가 터졌는데, 아무튼 조철이 노리는 마필들 멋지게 들어오고 있죠. 아마 문자 받으시는 분들, ARS 음성 들으시는 분들 아마 찌릿찌릿 하셨을 건데, 좀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요런 거는 좀 미스평점 백판짜리 요것도 잘 잡아놨는데 제가 그런 게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오늘 토요경마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원시원하게 먹고 왔습니다. 먹고 왔고, 내일 과천 경마가 총 15개 경주가 이제 펼쳐지는데, 자, 올해 2019년 마지막 경마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철이 유튜브를 6월 말, 한 7월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7, 8, 9, 10, 11. 자, 이제 5개월에서 6개월 차 넘어갑니다. 6개월 차 넘어가는데,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조철이 한 5,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 뭐, 조철이보다 좀 구독자 많은 친구들이 한두명 있는데, 걔네들이야 뭐, 1년 넘게 한 애들이고,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의 아주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이거는 뭐 형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조철도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 영상, 예상 항상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예상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단기간에 4,000명 돌파가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3,920명이던데요. 이제 아마 올해 안에 4,000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요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자, 오늘 또 1호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하기에 앞서서, 자, 유튜브 보시면서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조철의 유튜브 구독하셔야죠. 조철의 예상 보시는 분들, 자,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이런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하나 눌러주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죠? 거기에 알람 종 모양까지 꼭 설정을 해주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조철이 유튜브도 아마 싹 걸어엎고 대한민국 넘버원으로 올라서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도 있고, 조철만이 할수 있는 방송, 다른 애들은 따라 할 수가 없죠. 조철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따라하질 못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 다 하는 그런 유튜브가 아니고, 투자도 하고, 조철도 노력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조철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경마 오늘 15경기 중에 7개 경주인데요. 자, 초반에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4, 6, 7, 10, 13, 15, 3, 4, 6, 7, 10, 13, 15. 자, 이렇게 7개인데. 메인 승부를 3개 고를까, 4개 고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집중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딱 3개만 골랐습니다. 첫 승부처 3경주에 제대로 한방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넘버 3, 3경주. 3경주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 13경주와 15경주입니다. 3, 13, 15. 중간에 4, 6, 7, 10. 짭짭짭짭하게 갖다 다 때릴 테니까요. 3, 4, 6, 7, 10, 13, 15. 7개 승부처에. 자,
자, 메인 승부가 3경주, 13경주, 1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꼭 승부처 체크해 주시고, 현장에서, 예, 조철이 오늘도 가끔 한두 번씩 조철이 B급으로 조정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승부처 예고를 들여놨다가 가끔가다 승부강도 내릴 때가 있어요. 여지없이 터지죠. 조철이 문자나 음성이나 똑같이 배당판이 수상하다. B급으로 내린다. 뭔가 조철이 꼬랑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드리는 거고, 조철이 씩씩하게 배팅을 한번 하려고 했다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를 조철이가 알아차렸다. 레이더에 잡혔다. 여러분들한테 바로 전달을 드립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꼭 호응을 해주시고 고집 부리고, 물론 먹을 수도 있지만, 조철이 마판 30년, 실전 배팅 30년 가까이 하면서 조철만이 느끼는 독사 같은 촉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믿어주시고,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 4, 6, 7, 10, 13, 15. 자, 메인 승부가 3경주, 13경주, 1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예, 말씀을 드리면서,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자, 이제 금요일, 토요일 경마 잘 해놨고, 자, 이제 일요일 경마 멋지게 마무리하면서, 자, 2019년 과천 경마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예, 국산 유권 1300, 별점 시험, 연령 오픈입니다. 자, 대가리 넣고 후착 찍어 먹기인데, 자, 오늘 3경주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 승부인데, 뒤에 경주 메인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 1경주가 됐건 초반이 됐건 조철이 눈깔에 띄는 거는, 아, 조철이 20장 때리려고 마음 먹는 건데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먹을 때 같이 먹고, 죽을 때 같이 죽고 하는 게 조철 스타일인데. 자, 5번마 원더케이입니다. 원더케이. 직전 경주에 송재철이가 타고 뭐 끝걸음이 조금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자, 선행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렸는데, 자, 1300 데뷔전, 1300 데뷔전부터 얘는 1300에 나왔던 놈입니다. 자, 5조 우창군에서 이번에 박태종 기술을 태워놨는데, 선행 비빌놈들이 외곽으로 밀렸어요. 10번마 실록, 12번마 이스트 윈, 이렇게 외곽으로 밀렸는데, 자, 5번마 원더케이가 대가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5번마 원더케이가 대가리인데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자, 김동수의 12번마 이스트 윈이 현장에서 대길이 갈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메인 승부인데, 자, 12번마 이스트 윈 경주거리 1000m 뛰었죠, 1000m. 1000m 뛰고, 빅투어르 기수가 외곽에서 가마치기로 2착에 갔다 들이댔는데, 자, 이번 경주 김동수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기수에 대해서 아마 영상 컨텐츠 올려드린 거 보셨을 겁니다. 김동수는요, 애지간하면 선행 싸움을 안 한다 그랬죠, 제가. 자, 박태종 기수가 밀고 선행 나가는데, 김동수가 외곽에서 이스트윈 갖고 갖다 붙인다. 물론 외곽 2반매, 3반매 따라올 수는 있어도 선행 경합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번마 원더케이는 조철이 볼때 그냥 대가리 왔다. 뭐 이거 부러지면 못 먹는 거죠. 그런데 5번마 원더케이가 대가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번마 이스트윈이 직전 경주 빅투어르 기수가 그야말로 쥐어짰습니다. 최적 전개로. 자, 이번 경주 경주거리도 1300으로 늘었고, 외곽 게이트고, 최외곽 게이트에서 앞선에 붙이기도 좀 힘을 쓸것 같아요.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앞선에 갖다 붙이겠지만, 힘을 쓰면서 붙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12번마 이스트윈을 좀 불안한 대길이로 보면서 뒤를 돌려놓고, 자, 이번 경주 5번마 원더케이 놓고 초구 홈런 나나짜리 또한방 멋진 걸로
허를 찌르는 한 방으로 예치권 20장. 초장부터 한방 장안까지 때려먹고 갈 테니까요. 자, 조철의 실전 배팅.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자, 3경주입니다. 5번마 원더 K가 대가리고, 대길이 팔리는 12번마 이스트 윈. 제가 왜 불안한지 말씀드렸죠. 자, 그놈을 뒤로 돌려놓고, 자, 시원하게 또한방 꽂아 먹을 놈.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 방. 시원하게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벤스한테 때리고 갈 테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3경주 먹은 걸로 마음 편하게 이제 4경주. 바로 연타 승부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의 1300 별정 A형. 자, 요번 경주 암말 경주입니다. 자, 2살, 3살짜리 암말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 자, 여러분들, 연말 경주, 마지막 경주라 그래서 뻥뻥대고 많이 터질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마는 순리대로 풀어가는 겁니다. 터질 편성이기 때문에 터지는 거지, 연말이기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연말이기 때문에 각 마방, 각 기수, 뭐, 상금벌이 하려고 총력전 펼치는 거는 개나 소나 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데, 끌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순리대로 터지는 건 터지는 거대로. 무조건 고배당 노린다고 지랄 연병 떠는 애들 가끔 있죠. 지네 돈 배팅 하나도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어쩌다 배당 하나 잡으면 난리 부르스가 납니다. 그죠? 자기네들 배팅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배팅하는 예상가들은 절대 매경주 고배당 안 노립니다. 내가 돈질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런 배당에다 허구한 날 12경주까지 베팅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그래서 실전 베팅을 하는 예상가 하고 말로만 하는 예상가하고 다르다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4경주는요. 3번마 원더풀 플레저입니다. 자, 이놈이 약간 공백이 있죠. 공백이 있는데 뭐 질병이 뭐 이상 별로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고, 이 발굽 쪽에 약간 상처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굽 쪽에 약간 상처가 났는데, 뭐 상태는 아무 이상 없고, 그러니까 공백이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훈련 잘 해놨고, 직전 경주 다나카 기수 두번 모두 다나카가 타면서 좋은 모습 보여놨죠. 이번에 안토니오로 바뀌어놨는데. 자, 3번만 원더풀 플레저. 자, 대가리 놓고 요것도 후착.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자, 요번 승부처는요, 4경주 후차권이 중구난방, 뭐, 이놈저놈 다 팔릴 겁니다. 1번마 호크아리랑의 선행부터 해가지고, 5번마 자이언트 걸, 6번 매드디바, 7번 디에코, 거기에 외곽에 10번 컴플리트 쇼크, 11번 스페셜 어게인. 자, 이거 어떤 놈이 대길이 갈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조한별의 7번마 디에코. 얘가 지금 대길이로 바람이 현장에서 좀불것 같아요. 예, 우리 동료 후배들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것도 듣고 같이 의견 개진하고 이랬더니, 자, 이 마필들을 많이 보더라고, 7번마 디에코. 그런데 얘가 지금 뭐 선행 편하게 갑니까? 얘는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어차피 데뷔 이래 세번 모두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 요번에 뭐가 빨라요? 다비드 기수의 8번마 망치 블레이드가 빠릅니다. 그죠? 뭐 다비드가 한별이 봐줄 일 있겠습니까? 다비드가 댄대는 게 아니고 일단 갖다 앞에다 붙인다는 얘기죠. 자, 이거 7번마 디에코가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것 같은데,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제가 먼저 바람 불거 예측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게 바람이 많이 불 거예요. 7번마 디에코 표시해 놓고, 저는 7번마 디에코보다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노릴 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승부처다. 자, 1번만 호크아리앙도 직전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죠. 다시 한번 1번 게이트에 들어갔고 박태종 기수 밀어붙여 최적 전개 꽃자리. 거기에 5번마 자이언트 걸이라는 마필도 자 3번마 원더풀 플레이저 빼고는 약한 놈들 틈이기 때문에 갖다 때리고 올라올 기세고, 하정은이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6번마 매드 디바라는 마필이 계속 인기 마필로 팔렸습니다. 자 멀로 같다고 인기만데 하정은이 같다고 덜 팔립니다. 자 요것도 가능성이 있겠고, 7번 디에코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배당이 터진 외곽에 둘 중에 한 놈입니다. 송재철이 오늘 토요경마 성적이 좋았는데요. 10번마 컴플리트 쇼크 이기회가 이거 뭐 얼마 만에 입상에 성공을 했었습니까? 직전 경주. 자 다시 한번 아낄 리 없는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후차권이 혼전인데 아무튼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은 7번마 디에코 요거를 뒤로 돌려놓고 자 3번마 원더풀 플레저 놓고 시원하게 주력 한방 꽂아먹으러 들어갑니다. 뭐 디에코가 걸리면 받쳐라도는 가야죠. 받치는 배당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뭐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많이 팔리는 그런 조판이기 때문에 자 3번마 원더풀 플레저 놓고 짭짤한 한방 찍어먹기. 자 4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고요. 자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으로 열리는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자 또 한번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입니다. 자 다나카 기수의 6번마 황금해죠. 자 다나카 기수가 제가 그 월요일날 여러분들 그 우리 조철 스타일 라이브에서 다나카 기수가 그 상벌위원회에서 벌금이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뭐 마방 취재 기자 대응 부주인가요? 뭔가 뭐 죄목도 개 똥나발 붙는 걸로 해놔가지고 다나카가 벌금이 3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속된 말로 개 족도 모르는 아새끼들이 다나카가 뭐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심지어 어떤 놈들은 조철의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해서 벌금 맞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핫바지 새끼들도 있대요.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오늘 뭐 길게 얘기 드릴 수는 없으니까 월요일날 오영렬 기자가 정확한 내용을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에서 저녁 8시 반에 하는 거 거기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간단한 거는 다나카 기수가 자 이제 마지막 경마일이죠. 이게 요거 끝나면 과천경마 끝나고 이제 한국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아주 족같은 이미지를 안고 가게 생겼어요. 개뿔도 아닌 거 가지고 마샤야 이 새끼들 진짜 야리쪼하는 새끼들은 못 잡고 그 얼마나 착해요 다나카. 뭘 잘못해갖고 300만원을 매깁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얘가 이제 한국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말 탈 때 그 꼬리표가 달고 갈 거 아닙니까? 아주 마사의 더러운 새끼들이 이거 생각할수록. 내가 뭐 우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얼마나 야릿조하는 새끼들 많습니까? 병신들이죠. 그런 것들 못하고 엄한의 착한 애한테 갖다 그런 거 벌금이나 부과에 쌓고. 그 여러분 상벌위원회 공지사항 한번 보세요. 내역이 뭔가. 그런 내역은 저는 경마 30년 하면서 처음 봤어요. 그런 제재는. 뭐 마방 취재 뭐 마방 마사회에서 승인이 허가된 마사회 출입 기자의 대응 부주의 뭐 이런 그 내역이더라고요. 뭐 길게 얘기하면 제가 뭐 입만 아프니까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도로만 그냥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월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나카 기수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승부 의지가 무조건 다나카가 타는 마필들의 전 두수는 여러분들 승부 의지는 무조건 만땅이에요. 가고 안 가고가 어딨어요. 마지막 기승인데 이게 이미 벌금도 열받게 300만원 맞았는데
무조건 갖다 조진다는 겁니다. 되고 안 되고만 이제 조철이 따지면 되는 거죠. 자, 6번만 황금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로 들어가는데 저번 6경주에 또 이게 찍어 먹기 승부 중에 하나가 박태종 기사 1번만 사이킥 보스죠. 사이킥 보스. 자,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찌르고 나간다. 대가리 팔립니다. 그죠? 8월 18일, 9월 22일 앞선 전기에 이현종이가 잘 해갖고 승부를 했는데 자 승부한 다음에 버벅대고 있죠. 자 이번에 박태룡 기수의 1번 게이트로 바뀌었습니다. 자 찌르고 나간다. 선행. 대길이 팔립니다. 여러분들 직전 경주 이현종이가 38홍 타임이 40초 3입니다. 40초 3. 그냥 걸어온 거예요. 걸어온 거. 직전 10월 19일 경주도 1번 게이트에서 이현종이가 최적정계 선행 갔음에도 불구하고 39초 6. 이것도 섰죠. 4착으로 섰는데. 자 이번에 6번마 황금회를 빼고 상대 마필들이 좀 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1번마 사이킥 보스가 아마 대끼리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부처입니다. 1번 사이킥 보스를 때려잡으러 갈 놈.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 보였던 3번마 가로수길. 김정준이의 4번 정성 홀리데이, 5번 로열 복순이, 7번 큐피드 플라잉, 8번 대군호, 10번 스타삭스. 거기에 털 하나 없는 백판인데 9번마 데카인의 어부질이 취입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요거 9번마 데카인은요 여러분들 그 백판이에요.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에 보시는 팬분들은 자 빨간 펜으로 딱 적어 놓으십시오. 더블리 표시해가지고 삼복승 같은 거 챙겨가시면 의외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마필이 바로 9번마 데카인입니다. 자 이 백판짜리. 자 암튼 6번마 황금에 놓고 대끼리 팔리는 1번마 사이킥 보스가 불안한 대길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잘해야 바치고 가는 거다. 자 6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 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6번마 황금에 다나카 기수의 사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자 다나카 놓고 멋지게 한구라 찍어 먹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 7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300 별정 B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오랜만에 달러박스 경주로 한방 때리고 들어갑니다. 요거 혼전이고 여기서 배당이 한방 나오게 생겼습니다. 7경주에 현장에서 뭐 근소하게나마 대가리 팔리는 마필 10번마 세네스포트입니다. 자, 이 세네스포트가 이게 데뷔 몇 전째입니까? 4전입니까? 5전입니까? 겨우 직전 경주 약편성 속에서 대가리 치고 자, 이제 승분했어요. 얘가 대가리 팔립니다, 얘가. 하만식이. 자, 물론 걸음이 늘고 있고 최근에 주시가 좀 올라왔고 그런데 명색이 그래도 5군입니다. 아무리 약편성이라 그래도 자 10번마 세네스포트가 그 약편성 쪽에서 뛰던 놈이 예, 이번 경주 승군에서 외곽으로 또 밀려 있는데 직전 경주처럼 그런 편하게 널널하게 대가리가 오겠느냐에 대해서는 조철은 좀 회의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꺾고 갈 수는 없는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에 기가 막힌 놈이 또 하나가 딱 숨어갖고 있습니다. 훈련시 모습이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이제 또 영상을 하나 찍을 건데 요거 아마 내일 올라가는 월요일날 그 조철 유튜브의 영상이 아마 재밌는 게 올라갈 겁니다. 소스 경마장에 돌아다니는 소스에 대한 비밀 소스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으니까 그거 내일 모레 이제 월요일날 재밌게 보시고 아마 내일
월요일 날또 다다음 주 거를 촬영을 해요. 항상 한주 뒤에 거를 촬영을 하니까 그 뒤에는 제가 쇼스의 비밀을 촬영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내일 촬영하는 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나갑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 날. 그거는 제가 조교의 비밀에 대해서 또 영상을 하나 찍을 예정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번에 조철이 노리는 놈이 직전 경주 대비해서 변화가 왔습니다. 최근 보여준 게 없어갖고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데, 자, 국산 5군 이런 혼전 접전 편성에 맞물려가지고, 자, 이제 막 승군한 10번 맛, 스냅, 스퍼트 같은 마필이 대가리로 팔리는, 자, 이런 변마 편성이기 때문에, 자, 사전 인기도 보니까 인기도도 저 바닥으로 밀려 있어요. 현장에서 또 조철이 대가리 놓고 때리면 배당이 좀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아마 중배당, 고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번 7경주. 뭐, 긴말할거 없죠. 대가리 팔리는 10번마 세네 스퍼트. 그렇게 세게 보지 않는 마필이다. 대가리짤이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체격 조건 좋고. 훈련 시 변화가 직전 대비 상큼하게 온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놈이 이제 때리고 올 때가 됐다.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자.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7경주 중배당으로 달라박스 한방 조질 테니까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 4군 1300 핸디캡. 자 이번 10경주는요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두놈 땡땡 오리지널 단통 종칠 때까지 한방 때리는 두놈 땡땡 단통 승부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우리 그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에서 오영렬 기자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4번마 금빛 장인이죠. 안병기 마방 최범현이가 탔는데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효시기가 타고도 선입전개 널널하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직전 대비 4kg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자, 4번마 금빛장인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 가운데, 자, 이거 후차권에서도, 자, 조한별이가 타서 그렇지 이게 1번 게이트의 조건이 좋아졌어요. 직전에 이동진이가 이게 계속 12번 게이트, 10번 게이트, 외곽을 돌면서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1번마 퀀텀 점프죠? 1번 게이트 리카디 마방. 뭐, 얼핏 생각하면 1번 게이트에서 흙 맞고 버벅댈 수도 있어 보이지만, 조한별이가 뭐, 그거 모르겠습니까? 안쪽에서 살짝 자리만 틀어갖고 나오면 되는데, 1번마 퀀텀 점프. 거기에 3번마 한센 바로우즈의 앞선. 6번마 솔개바람. 이 여기, 조심해야죠. 직전 경주에 이 여기. 멋지게 또 대가리 깠습니다. 기습 때리고 나가가지고. 자, 6번마 솔개바람. 무시하면 안 되고. 자, 승군전 맞았지만, 7번마 레전드 스톰도 직전 경주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 자, 김정준이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8번마 썸씽 노바디노. 직전에 배당 좀 내고 들어왔죠. 이것도 기습으로 때려가지고. 자, 선행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조철이 말씀드린 마필들이 대부분 선행마인데. 자, 이런 선행마들을 4번마 금빛장인이 싹 때려잡으면 누가 올라오겠습니까? 자, 10번마 브레퀸이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경주거리 1300인데요. 재밌습니다. 자, 현장에서 4번마 금빛장인 놓고 장군역으로 갖다 쑤십니다. 오리지널 단통 3박 4일 뛰어도 두놈 땡땡! 자, 요 뒤에 강아지 새끼 두 마리 땡땡 굳어서 뛰어오죠. 자, 두놈 땡땡 오리지널 단통 종칠 때까지 4번마 금빛장인 놓고 시원하게 한군역 갖다 쑤실 테니까 단군역으로. 자, 식경조 두놈 땡땡 단통. 자, 기대해 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에 이제 메인 두 개 남았습니다. 13경주, 15경주. 자, 1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 별점 B형. 자, 후반부 승부는 이제 달러박스로 들어갑니다. 10경주부터 13, 15 다 달러박스입니다. 자, 13경주는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여기서 고배당으로 한구라 하시자고요. 자, 혼합 4군에 1700인데 자, 이게 조판을 딱 보자마자 너희들은 나한테 딱 걸렸다. 자, 빅투아르 기수의 8번만 문학에카트입니다. 문학에카트. 얘가 지금 대가리 팔리더라고요. 그죠? 13경주 봅시다. 예, 문학에카트가 올대가리, 올대가리. 야, 이거요. 얘가 지금 능력이 있어서 대가리 팔리는 게 아니고, 딴 놈들이 약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등 떠밀려서 대가리 팔리고 있는 겁니다. 발주가 안 돼요, 얘는 발주가. 발주가 느리기도 하고, 구음 떠가지고, 물론 1700마다 경주거리기 때문에, 빅투아르 기수가 연방 갖다 밀어조지고,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8번마 문학에카티가 대가리 팔리고 3착, 4착, 늦추입으로 올라올, 그럴 경우도 저는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메인 승부인데, 자, 8번마 문학에카티까지 배팅권에는 안고 갑니다만은, 안고 갑니다만은, 저는요, 이 8번마 문학에카티보다 조철이 노리는 한 놈도 취임마입니다. 취임마.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면. 야, 근데 배당판에 안 팔려요. 지금 10번마 킹 오브 롤즈. 8번, 10번이 대길이 가죠. 그럼 10번이냐? 10번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용근이가 오늘 부상을 당해갖고 내일 탈지 안 탈지 모르겠는데 직전 대비 3.5kg 올랐죠. 거기다가 직전 경주 김동수 기수가 그야말로 최적으로 탔어요. 거기다 얘는 또 왼쪽 발로만 뛰죠. 발을 못 바꿔요. 여러 가지로 8번, 10번 두 놈이 대끼리 가는데 단돈 10원도 안 삽니다. 8번, 10번 대끼리 맞고. 응?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자, 이거는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큰 돈이 들어가진 않지만 걸리면 중배당, 고배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인기 1, 2위짜리를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메인 승부의 달러박스 대가리. 자, 딱 걸렸다, 딱 걸렸다. 꾹 참고 있다가 바닥에서 날아올 수 있는 한 마리, 조철이 눈깔에 딱 걸린 한 마리, 바로 그놈이 예측권 20장 벤산데라 이겁니다. 자,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 자, 13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간방 때릴 테니까 자, 13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드디어 2019년 12월 22일 마지막 15경주입니다. 자, 2019년 마지막 경주의 우승컵은 누구한테 돌아갈 것인가? 대가리 상금 4,275만원인데 국산 3군 1,200 단거리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혼전입니다. 10, 13, 15 3개 경주 연타로 달러박스로 들어가는데 자, 이거 뭐 인기권이 드글드글합니다. 거기다 마지막 경주까지 여러분들 막 뚜껑 열리면 마지막에다 갖다다 쏟아붓는다고 배당판이 막 이리 뚫리고 저리 뚫리고 할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도 자, 단거리인데요. 1200 10번 늘푸른캐 12번 개나리송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팔리는데 그 얘네들 말고도 1번 울트라 챔피언부터 3번 썸씽 미스터리 4번 라온세레나 그 다음에 7번 러닝복스 8번 티아고 터치 9번 마이어코 9번 마이어코까지 자 10번 12번도 대끼리가 이게 아마 한 8배 10배는 갈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안토니오 기수의 12번 마 개나리송이 아마 그래도 근소하게 대가리 갈 것 같은데 자, 이마필도 단거리 1200인데 직전에 안토니오 기수가 잘 탔죠. 자, 그래서 안토니오를 다시 태워놨는데 18조에서 자, 개나리송 자, 요번 경주에는 안쪽에 1번 울트라 2번 글로벌 뉴스 9번 마이오크 다 빠른 놈들입니다.
자리 잡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외곽 3반, 4반, 3열, 4열로 돌다 보면 이거 뿌런식도 있어 보이는 인기 대가리 짤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의 대가리가 직전에 좀 아쉬운 전개가 분명히 있었고 기본 능력상 앞서 있는 놈 직전 경주 후미권으로 밀리면서 얼레벌레 아쉬운 힘만 남기고 헛심만 쓴 놈 한 놈 자 그 놈에다가 인기마 한 놈 붙여갖고 승부 한 방입니다. 예측권 20장 1,000만 원입니다. 자 마지막 15경주 메인 승부 인기 대가리 팔리는 12번마 개나리송이 아닌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자 마지막 메인 승부의 대가리는 따로 있다. 자 쌍승시까지 닷다월 배당으로 한번 노려보면서 자 예측권 20장 마지막 메인 승부 15경주 1,000만 원 찾아가는 2019년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조철하고 함께 마지막 경주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자 1호 경마 멋지게 한번 마무리 할 테니까 자 1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월 22일 1호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승부처 공지 올리고 조철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자 내일 첫 승부가 3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3, 4, 6, 7, 10, 13, 15 3, 4, 6, 7, 10, 13, 15 자 그중에 메인 승부 첫 메인 3경주 중요한 승부입니다. 한 구라 찍어 먹고 갈 테니까 자 3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두 개 13, 15 3, 13, 15 메인이고 자 3, 4, 6, 7, 10, 13, 15 자 이렇게 7개 경주 관심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도 배당이면 배당 한방이면 한방 멋진 예상으로 조철 스타일로 한방씩 갖다 꽂아 먹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들 부탁들 드리면서 조철도 내일 현장에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방송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19년 12월 22일 1호 경마 과천 경마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